안녕하십니까. 우리 민족은 옛부터 빼어난 과학기술을 창조해 왔으며 오늘의 경제 발전도 우리 민족의 우수한 과학적 손해 덕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진조국 실현에 동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로서는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선진국을 따라잡아야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없이는 경제 발전이 없으며 경제발전 없이는 복된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의 선진조국은 과학기술이 집약된 사회이며 그 자랑스러운 주인공들은 바로 과학기술자들입니다. 과학한국의 밝은 내일을 위해 학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